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한번 잃어버렸어요. 찾으러 유기견 보호소에 갔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. 그 와중에 이제 아이들의 눈빛이나 이런 아이들의 살아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 정말 열악하지만 얘네들은 정말 이쁘다 하고서 사진을 찍었었던 거죠. 이 사진, 당신이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이 아이는 해외 입양이 돼서 살았다.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다 안락사 예정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내 사진으로 생명을 하나 구했다고 하는데 해볼까?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. 나는 정말 얘는 입양을 갈 거야 라고 장담하고 딱 찍었던 애가 못 갔으면 그날 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. 내가 그대가 조금 더 잘 찍어줬으면은 조금 더 신경 쓰거나 좀 더 이쁘게 찍어줬으면은 입양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? 하면서 자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감정적으로 힘든데 한 아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사진을 찍는 거라서 못 놓는 것 같아요.